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기 이론에 들어갈 텐데요. 이제 먼저 대기, 기사, 산업기사 교재 과목을 보시면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OT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게 기사에, 대기 기사에 나오는 다섯 개의 과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산업기사는 연소공학이 하나 빠지죠. 근데 연소공학이 빠지지만 연소공학의 내용이 방지기술에서 출제가 됩니다. 한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까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든 기사를 보시는 분이든 전부 다이 다섯 과목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첫 번째 과목, 개론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개론 중에서도 이제 1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대기 오형 공부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꼭 대기뿐만이 아니라 수질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을 배울 때 아니면 이제 공학적인 혹은 뭐 이공계 지식을, 기초적인 지식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초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기초 단위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초 단위,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화학에 관한 기초 화학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기니까 기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기체에 관련된 법칙.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부피가 압력이나 온도가 변하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바뀌는지 그 보정 방법을 이 챕터 3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기초 단위 부분 챕터 1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 단위를 배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는 이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기초 단위 정도는 당연히 알아 하면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오랜만에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전공자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전혀 이제 내가 이걸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기초 단위 부분부터 이제 용어부터 정의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 기초 단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차원을 배울 거예요. 차원. 말이 되게 어렵죠? 차원. 차원이 뭔가? 근데 여러분, 차원이 뭔지 말이 되게 어려운데 보니까,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내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거네? 길이는 길고 짧은 거,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ength의 기호는 L을 써서 L의 길이를 나타내요. 차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단위가 있는데, 대갈라치고 이렇게 L 있으면, 아, 이거 차원이 길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차원은, 길이라는 차원은 하나인데, 단위는 보니까 여러분 쓰고 있는 단위, 미터 단위 쓰고 있죠? 킬로미터도 쓰고, 밀리미터, 센티미터. 여러분 이미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위들이 전부 다 길이라는 차원을 나타내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위라고 합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근데 미터나 킬로미터, 밀리미터 전부 다 길이를 나타내지만 크기가 살짝 다르죠. 어떤 거는 엄청 긴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어떤 거는 짧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요 단위에 관해서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다음 질량 보면은 이제 매스죠,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이렇게 m으로 나타내게 돼요. 역시 여러분 몇 킬로그램인지 몇 톤인지 몇 그램인지 다 쓰고 있어요. 그다음 시간은 이렇게 타임에 t를 써서 차원을 t로 나타내요. 그다음 온도는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이제 섭씨 온도, 20도, 30도 요 섭씨 온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 절대 온도 있죠.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켈빈의 K를 써서 이렇게 K가 온도 차원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은 요 차원을 우리가 왜 이렇게 네 개를 보냐 하면은요. 길이랑 질량을 더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개념인데. 다른 차원 길이는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수 없습니다. 아예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요 차원부터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차원이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단위예요. 단위는 기본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단위에서 유도된 유도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길이, 그다음에 질량,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온도. 요네 가지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차원이 한 가지면 기본 단위라고 해요. 차원이 한 개면. 근데 차원이 여러 개, 두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차원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어떤 단위를 나타내면
그걸 우리가 유도단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단이 처음에 이제 L이 뭐였어요?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거리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요 기본단위의 특징을 보면 이제 다 그래요. 같은 차원끼리는요, 서로 비교가 돼요. 크기를. 누가 길고 누가 짧은지,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 비교가 되고 서로 덧셈 뺄셈도 할수 있고 단위 환산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뭐예요? 톤, 킬로그램, 그램, 미리그램. 질량의 단위들이죠. 1톤이라는 거는 1000kg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톤이라는 단위랑 킬로그램은 전부 다 차원이 뭐기 때문에 질량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도 할수 있고 크기를 서로 계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차원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톤과 1kg은 서로 아무리 비교를 하려고 해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죠. 얘는 질량이고 얘는 거리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끼리, 같은 차원끼리는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차원이라도,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거리라고 하더라도 길이, 같은 길이, L이라는 차원이라도 보시면 우리 길이의 단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터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킬로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뭐 미리미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이 길이의 단위를 나타낼 때 기본 단위가 뭐냐면 여기 있는 미터예요, 미터. 그 미터 앞에 킬로가 붙었죠. 여기는 센티미터는 센치에 C가 붙었고요. 미리미터에는 기본 단위 미터에다가 밀리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접두사예요. 그래서 어떤 단위가 있으면은요, 그 기본 단위에다가 그 앞에다가 꾸며주는 접두사를 붙이게 되면은 얘가 뭘 나타내냐면은 크기를 나타내요. 크기. 그럼 1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기본 단위니까 1킬로미터는요, 킬로라는 게 여기 보시면 뭐예요? 10의 3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미터보다 1킬로미터는 몇 배? 1000배 크다는 얘기죠. 10의 3승. 그다음에 센치는 뭘 얘기를 하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얘기해요. 10의 마이너스 2승 어렵죠? 얘를 풀었으면은요, 10의 2승분의 1, 즉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미터를 100개로 쪼갤 때 그거 하나, 그게 1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밀리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미터를 1000분의 1로 쪼갠 거죠. 그 길이가 미리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접두사를 붙여서 우리가 크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같은 거리라도. 주로 쓰는 게 여러분 킬로미터 쓰니까 K.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센티미터. 그 다음에 미리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도 많이 씁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의미예요. 그다음 나노. 나노도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기본 단위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길이예요. 길이는 거리, 길고 짧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기본 단위, 기준 단위가 있다 그랬어요. 아주 기본이 되는 게 그게 미터입니다. 그래서 미터에다가 여러 가지 접두사를 붙여서 이제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킬로는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로 길이라는 한 가지 이제 개념에 뭐가 있냐면 단위가 이제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위끼리 서로 같은 차원끼리는 뭘할수 있다 그랬어요? 서로 크기 비교를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큰지, 누가 얼마나 같은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km는 이 키로가 10의 3승이죠. 3승 미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m랑 같은 거죠. 이거 여러분 다 알아요, 이미. 그다음 1m는 보니까 여기 보세요. 1m가 뭐가 같은지 볼게요. 자, 우리 미리미터에서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에 10의 3승 곱하면 1이겠죠? 그래서 미리미터에서는 요 마이너스 뒤에 요것만 붙이면 마이너스만 빼면 1m랑 같아지는 거예요. 즉 1mm가 1000개 있으면 1m랑 같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그랬으니까 10의 6승계가 있으면 1m랑 같아지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계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계가 있으면 10의 9승 나노미터가 1m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접두사 크기만 알면 누가 1m랑 같은지 알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대기에서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위 환산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단위 환산할 때 환산 임자가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환산 인자는 크기는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제가 지금 1km가 1000m라 그랬어요. 그러면 1km분의 1000m는 크기가 얼마예요? 1이죠. 왜? 서로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km라는 애를 예를 들어서 여기 2km가 그럼 몇 미터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km를 없애기 위해서 km를 여기 쓰고 우리가 알고 싶은 미터로 단위를 바꾸게 되면 2 곱하기 1000하니까 아, 2km는 2000m구나. 이렇게 km라는 단위를 환산인자를 통해서 미터라는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게 단위 환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기에서 여러 가지 계산 문제 푸실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이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그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배우고 있는 내가 길이를 아는데 거리를 아는데 왜 하지? 단위 환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단위 환산에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길이는요. 이렇게 단위를 같은 단위를 기준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같은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의 차원은요. 단위가 미터죠. 미터면은 우리가 차원 아까 길이의 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L이라 그랬잖아요. 랭스 L. 그래서 차원을 이렇게 써주시게 돼요. 자, 그러면은 단위 환산 한번 해볼게요. 우리 1km가 몇 센티미터인지 한번 볼게요. 자, 1km가 1000m인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미터를 기준 단위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기준 단위를 다시 센티미터로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 1m는 몇 센티미터예요? 100cm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터가 1m는 100cm니까 1m는 100cm라는 요 1이라는 거를 넣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00m에 곱하기 1에도 1000m죠. 크기 안 바뀌어요. 그래서 환산인자는 항상 크기가 1이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센티미터로 바꾸는 거니까 요 미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미터를 밑에다 쓰고 우리가 바꾸고 싶은 센티미터를 위에다 쓰고 크기가 1이 되도록 이렇게 1미터는 100cm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미터 요 위아래로 같이 있으면 단위가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의 3승에 10의 2승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10의 A승 곱하기 10의 B승은요. 지수끼리는 더하면 돼요. A 더하기 B랑 같습니다. 그래서 10의 3승 곱하기 10의 2승 하니까 얼마 나와요? 10의 5승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의 5승 센티미터랑 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기준 단위로 먼저 바꿔요. 1km는 1000m죠. 기준 단위예요. 우리 아까 1m는 자, 마이크로미터란 마이크로가 뭐라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만 빼고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랑 기준 단위 1m 같다 그랬죠. 그래서 1m는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거 환산인자를 넣어주면 역시 미터 없어지고 어떻게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 하니까 더하면 네, 곱하면 10의 9승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9승 마이크로미터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위 환산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길이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나머지 질량이나 뭐 나오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질량은 뭐예요? 근데 무겁냐 가볍냐 그거 질량이죠. 그래서 기준 단위가 뭐냐면 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램이 기준 단위고 그램에다가 이제 접두사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킬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10의 3승이죠. 그래서 1g보다 1100 크면 킬로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쓰는 게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여기서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보다 더 큰 단위가 톤이 있어요. 무게에서는. 자, 킬로그램보다 1000배 더 크면은 1톤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가 뭐라 그랬어요?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준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g은요. 자, 몇 미리그램하고 똑같아요?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빼면 10에 3승 미리그램하고 똑같고. 자, 몇 마이크로그램하고 똑같아요? 10에 6승. 몇 나노그램이랑 똑같아요? 10의 9승 나노그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kg은 1000g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톤은 1000kg입니다. 그러니까 kg보다 1000배 더 큰 게 톤 개념이에요. 그러면 1톤은 몇 그램이겠어요? 키로가 10의 3승이죠. 그러면 1000 곱하기 10의 3하니까 10의 6승 그램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단위를
환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기준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뭐가 같은지 매칭을 해주면은 나중에 같은 걸로 단위 환산할 때 환산해서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위가 그램, 질량의 단위니까 차원은 질량의 매스를 써서 m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단위 환산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kg을 미리그램으로 바꾸네요. 자, 1kg은 우리 1000g, 10의 3승 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1g은 몇 미리그램이에요? 자,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빼면 10의 3승하고 똑같죠. 그래서 10의 3승 미리그램하고 똑같으니까 그램 그램 없어지면은 합치면 얼마예요? 10의 6승 미리그램 되네요. 요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 1kg이 10의 6승 미리그램 되는 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번에는 1k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먼저 기준 단위로 바꾸면 1kg은 기준 단위 그램이니까 1000g으로 바꿨어요. 요번에는 1g이 몇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0의 6승 그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그램 그램 없어지고요. 얼마? 10의 9승 마이크로그램이 1kg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위 환산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아요. 그죠? 저 뭘 알아요? 아, 1년이 12달이고 365일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을 30일 정도 보고 하루는 24시간, 한 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보통 이제 기준자리 초로 보는데 환경에서는 1도 많이 쓰고요. 시간도 많이 쓰고 분도 많이 쓰고 초도 많이 쓰고 어떨 때는 연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쓰지만 가장 작은 개념인 초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단위가 시간이니까 차원의 시간의 t를 써서 네, t가 차원이 되겠죠? 역시 단위 환산 해볼게요. 자, 우리 하루가 24시간인 거 알아요. 근데 하루가 몇 분이고 몇 초일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시간을 없애고 분을 만들고 싶으니까 1시간이 60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워, 아워를 약분을 하니까 뭐만 남아요? 분만 남아요. 그래서 24 곱하기 60 하니까 1440분 이렇게 되죠. 자, 요번에는요 초로 만들어 볼게요. 1440분이 하루였어요. 그러면은 분을 없애기 위해서 1분이 몇 초예요? 60초죠. 그래서 1분이 60초랑 같으니까 분분 없애고 초만 남기면 86,400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잘 씁니다. 하루가 1440분, 그 다음에 초는 86,400초. 요거는 흔히 여러분 쓰게 되니까 아마 문제 푸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봤어요. 자, 나머지 이제 차원, 길이 차원, 질량 차원, 그 다음에 시간 받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온도죠. 그래서 온도는 뜨거운지 차가운지 나타내는 게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로 쓰는 게 이제 섭씨 온도죠.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는 화씨온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나 이과에서 많이 쓰는 게 절대온도예요. 특히나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온도랑 엄청 큰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대기는 가스, 기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대온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온도의 차원은 켈빈에 K를 써서 K를 쓰죠. 단위 환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실 게 이겁니다. 절대온도와 섭씨온도를 환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섭씨온도는 섭씨온도가 이게 T예요. 그래서 섭씨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이제 절대온도가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도씨는 몇 켈빈일까요? 자, 더하기 273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93 켈빈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또 하나 해볼게요. 300켈빈은 그러면 몇 도일까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켈빈을 도로 바꿀 때는. 네, 273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7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더하기로 쓰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절대온도는 여러분이 계속 쓰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럼 절대온도에서 0켈빈, 절대온도의 0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절대온도가 0일 때 기체 부피가
0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체 부피는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자 0K 몇 도예요? 마이너스 273도씨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기체 부피 0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도달하기 전에 기체가 뭘로 바뀌냐면 기체 온도 낮추면 액체 되죠. 그래서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자, 그 다음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50도씨가 얼마일까요? 몇 파렌하이트일까요? 화씨 온도 영어로 이제 파렌하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도씨에다가 5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122가 되겠네요. 파렌하이트. 이런 식으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단위, 그러니까 기초 단위 봤고요. 요번에는 이제 유도 단위를 볼 거예요. 유도 단위는 차원이 두 개 이상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 단위와 기본 단위가 여러 개 있으면 유도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에요.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가 면적이죠.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곱하기 길이의 기본 단위가 미터고 또 길이의 기본 단위가 미터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 하니까 뭐가 됐어요? 미터 제곱이 기본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터 제곱, 그 다음 뭐 센티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 요거를 면적의 단위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유도 단위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용어가 있으면 이제 그 정의를 알면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단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를 알면 그 단위에서 우리가 차원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면적이에요. 면적이 뭐라고요? 어떤 면의 넓이, 그러니까 길이 곱하기 길입니다. 길이 곱하기 길이. 자, 그럼 단위가 뭐가 됐어요? 미터 제곱 되겠죠. 요게 단위예요. 그러면은요, 이 미터의 차원이 뭐예요? length L이죠? 그럼 미터의 제곱이니까 면적의 차원은 L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정의하니까 단위 알고, 단위하니까 차원을 알게 되네요. 자, 단위 환산도 이제 면적에서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면적의 기본 단위 뭐예요? 거리,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알아야 이제 면적도 제대로 이제 단위 환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km 제곱이 몇 미터 제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1km와 미터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1km가 1000m죠. 그러면 1km의 제곱은 1000m의 제곱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돼요? 10에, 요 1000이니까 10에 3승이잖아요. 10에 3승에 2승 하면은 3이 6이니까 10에 6승 미터 제곱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밑에 보니까 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마이크로 제곱, 뭐 나노 제곱 있는, 나노미터 제곱 있는데 요거는 1미터는 몇 센티미터예요? 100cm. 왜 그래요? 센치가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빼고 요거랑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면 마이크로미터예요. 10에 6승 마이크로미터. 면 나노미터예요. 10에 9승 나노미터랑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 제곱. 그러면 10에 2승이 제곱이니까 10에 4승 센티미터 제곱하고 같고요. 여기도 제곱을 하면 10에 12승 마이크로미터 제곱하고 같고 여기도 제곱을 하면 10에 18승 나노미터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거리를 제대로 아니까 길이를 제대로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에서 유도된 유도단위 면적을 단위 환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잘 아시면은 자동적으로 유도단위의 단위 환산 쉽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최적이에요. 최적이 뭐냐면 다른 말로 여러분 부피 혹은 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의 부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죠. 그래서 우리 부피의 단위는요, n 곱하기 n 곱하기 m, 거리 곱하기 거리 곱하기 거리니까 단위가 큐빅미터. 요게 미터 세제곱인데 다른 말로 이제 큐빅미터라고 제가 많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부피의 기본 단위가 돼요. 그럼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m이면 거리죠. 그래서 l의 length의 3승. 요게 부피의 이제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아니까 단위를 알고 단위를 알면 차원을 알게 되네요. 근데 부피에서는 자주 쓰는 단위가 여기 나와 있는 큐빅미터도 있고요. 여러분 리터 들어보셨죠? 리터. 리터 엄청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밀리리터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 1큐빅미터는 1000리터랑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미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ml리터는요. 1ml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랑 같아요. 그래서 1리터는 1000ml랑 같아요. 왜 그래요?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빼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자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ml랑 같은 게 1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1cc. 이걸 여러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부피 나와서 단위 환산을 리터를 뭐 큐빅미터로 미리리터로 환산을 할 때도 요거를 이용하면 쉽게 환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1큐빅미터가 몇 센티미터 세제곱인지 볼게요. 어떻게 해요? 1미터는 몇 센티미터? 100cm 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1큐빅미터잖아요. 그럼 1큐빅미터는 센티미터에도 역시 세제곱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큐빅미터는 얼마? 10의 6승 네, 센티미터 세제곱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세제곱 해줘요. 그래서 100이면은 10의 2승이니까 2승에 곱하기 3하면 2, 3은 6이죠. 그래서 10의 6승 되고 센티미터에도 이렇게 세제곱 해줘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리로 나오는 부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속도예요. 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시간당 이동한 거리예요. 그래서 정의를 잘 알아야 단위를 안다 그랬죠. 자, 시간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초예요. 거리의 기본 단위는 미터죠.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차원 볼게요. m이니까 뭐예요? 미터니까 길이 차원이니까 l. 그 다음에 세크면 시간 차원이니까 t가 돼요. 그래서 차원이 l 퍼 t 혹은 t분의 l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우리 분모에 있는 거를요. 이렇게도 나타내요. t의 마이너스 1승. 이게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는 t분의 1이랑 뜻이에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든 이렇게 나타내든 전부 다 네, l 퍼 t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봐주세요. 제가 아마 이렇게 이게 t분의 l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냥 l 퍼 t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해라는 거를 이제 퍼로 나타내면 아 이거 l 퍼 t 그러면은 l 아, t분의 l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퍼가 분수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봐주세요. 네, 가속도는 정의가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엑셀 할 때 엑셀레이터 할 때 a를 써요. 가속도 정의는 시간분의 속도입니다. 시간 분의 속도. 그러면은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크죠. 속도는 우리 아까 봤잖아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더니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세크 분의 미터 퍼 세크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요. 범분수꼴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세크 밑에 1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보여요? 1분의 세크는 세크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수분의 분수 형태가 돼요. 그럼 분수분의 분수는요. 어떻게 해주냐?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세크 곱하기 세크 하니까 세크 제곱분의 n 곱하기 1 하면은 m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단위는 m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 단위가 돼요. 그럼 단위를 알면 또 뭘 알아요? 차원을 알죠. 우리 미터니까 l, 그 다음에 세크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이게 차원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얘를 l 퍼 t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퍼 t의 제곱을 어떻게 분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원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속도까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의를 알면 단위를 알고 단위를 알면 차원을 알죠. 이게 계속 이제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유도 단위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가속도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주로 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예요. 그 지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높은 데서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가속이 돼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이때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9.8m/s 제곱.
가속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똑같은데 중력이라는 힘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크기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면 9.8이고요. 센티미터를 쓰게 되면은 1미터가 100cm죠. 그래서 9.8에 100을 곱했더니 980cm 퍼 세크가 돼요. 그럼 차원은 어차피 중력 가속도도 가속도니까 가속도 차원이랑 같아요. 자, 그 다음 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걸 좀 지울게요. 자, 힘도 똑같아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떤 힘이라는 거는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F는 MA 사용하죠. F는 MA. 질량의 이제 기호가 M이고 가속도 기호가 A니까 F는 MA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정의 F는 MA니까 자, F의 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뉴튼이라고 해요. 뉴튼. 뉴튼. 그럼 1뉴튼은 자, 우리 질량의 기본 단위는 그램이지만 여기서는요. 뉴튼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그다음에 가속도 기본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1kg의 물체가 1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가도록 그 갈 때의 힘, 그게 이제 1뉴튼이 돼요. 그래서 뉴튼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1뉴튼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게 이제 뉴튼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단위를 봤더니 차원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뉴튼의 차원 혹은 힘의 차원은 킬로그램이니까 질량이죠. 그래서 m. 그다음에 미터니까 l.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요게 차원이 돼요. 자, 요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퍼 t분의 제곱을 마이너스 붙여서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써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네, 힘의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뉴튼을 써요. 힘을 쓸 때는. 근데 또 다인이라는 걸 쓰는데 자, 우리 아까 1뉴튼은요. 1kg의 물체를 1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줄 때 그때 힘이에요. 근데 1다인이라는 거는 1g의 물체를 1c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보낼 때 그때에 드는 힘이 1다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1뉴튼이 지금 10의 5승 다인이라고 돼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1뉴튼 얼마인지 우리 한번 단위 환산해 볼게요. 1kg을 1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다인이니까 이 미터를 뭘로 바꿀까요?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미터는 몇 센티미터였어요? 100cm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환산하면 미터, 미터 없어지죠. 요번에는요, 우리 1kg을 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1kg을 없애기 위해서 kg을 여기 써줘요. 그 다음에 1kg은 뭐랑 똑같아요? 네, 1000g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kg, kg 없애면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00이니까 10의 5승 되죠. 근데 요게 뭐라고요? 다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의 5승 다인하고 1뉴튼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압력입니다. 자, 압력은 압력의 단위는요. 이제 우리가 파스칼을 써요. 파스칼. 그래서 기호는 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 그러면요. 무조건 이게 분모에 들어간 거예요. 그 면적당 힘입니다. 그러면은 힘은 뭐라 그랬어요? MA라 그랬죠. F는 MA니까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은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압력의 기본 단위가 파스칼인데 1파스칼은 면적의 기본 단위 미터 제곱분의 힘의 기본 단위 뉴튼이에요. 그래서 1미터 제곱당 1뉴튼이 1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뉴튼 퍼 미터 제곱.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풀어 써볼게요. 우리 1뉴튼은 힘은 F는 MA니까 1뉴튼은 1kg의 물체를 1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kg 미터 퍼 세크 밑에는 미터 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하면 미터 하나씩 없어지겠죠. 약분될 거예요. 그러면 kg 퍼 미터 세크 제곱. 요게 파스칼의 단위랑 같은 거죠. 그래서 1파스칼은요. 1뉴튼 퍼 미터 제곱하고 같고 1kg 퍼 미터 세크 제곱하고 같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뭐만 하시면 돼요. 정의만 알면 이거 쉽게 유도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압력 한번 적어볼게요. 압력. 기호는 P고요. 그 다음에 면적분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래서 기본 단위가 파스칼인데, 파스칼은 미터 제곱분의 뉴튼. 그래서 계산했더니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차원은요. 차원은 네, 킬로그램이니까 주야. 그 다음에 미터니까 L. 세크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쓰면 어떻게 될까요? M에 자, 요퍼 뒤에 분모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L에 마이너스 1승, T에 마이너스 2승. 요게 차원이 됩니다. 자, 그다음 압력에서 파스칼을 쓰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쓸 거는 요 기압이에요. 우리 대기압이 1기압이죠. 우리 가만히 있어도 1기압 받고 있어요. 그래서 1기압을 기압, 1기압이라고 하는데 기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ATM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우리 수은주, 수은 기둥 높이, 그다음에 뭐 물기둥 높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쓰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1기압, 대기압 크기를 뭐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압력 단위가 엄청 많죠. 여러분 주소 쓰실 게 1기압인데 얘는 1기압이 ATM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ATM. 그다음에 1기압은 수은주. 우리가 실험을 하면은요. 여기 한쪽은 진공 상태로 그 공기 없이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은을 놔두면은요. 이게 그냥 있어도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을 받아서 수은이 밀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수은이 높이가 생기거든요. 높이 차가. 그 높이 차가 얼마냐면은 760mm 수은주예요. 수은주. 수은 기둥이죠. 수은 기둥 높이가 760. 그게 물기둥으로 하면은 1033mm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일단 파스칼은 1기압을 하면 1013, 25파스칼이에요. 그러면 키로가 붙으면 1000배잖아요. 여기 지금 소수점이 여기까지 있는데 1000배니까 1000배 커지면 101.325kPa라고 갖고 그다음에 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이에요. 그러면 여기 101325에서 소수점 그러니까 그 두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두칸 가면 100짜리잖아요. 그게 딱 자르니까 1013.25 헥토파스칼이 돼요. 헥토파스칼은 밀리바랑도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압 나타낼 때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나타낼 때 날씨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뭐몇 헥토파스칼 혹은 몇 밀리바 얘기를 써요. 그래서 그때 주로 쓰는 게 요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쓰는 단위 PSI가 있는데 얘는 파운드 퍼 인치 제곱 요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진짜 아셔야 되는 거 요거예요. 일기압이 수은주로 물기둥 높이로 얼마인지 혹은 파스칼로 얼마인지, 밀리바로 얼마인지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에너지예요. 에너지는요, 여기 보니까는 정의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 또는 양이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수 있죠. 그럼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씁니다. 근데 에너지는요, 힘 곱하기 거리예요. 어떤 에너지?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줄을 사용을 하거든요. 1줄. 1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할 때 드는 능력 혹은 그 에너지를 우리가 1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줄은 뉴턴미터, 1뉴턴미터랑 같아요. 근데 우리 뉴턴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그럼 1뉴턴에 1kg의 물체를 1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옮길 때 드는 힘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 미터를 곱하게 되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나오죠. 그래서 1줄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하고 같아요. 그럼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킬로그램이니까 m이고 m의 제곱이니까 l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시간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우리 어떻게 쓸수 있어요? 분모 자리에 있는 n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m, l의 2승,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요거를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있는 n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다음 동력. 자, 동력도 역시 정의가 뭐예요? 단위 시간당 한 일이에요. 우리 아까 1의 뭐라 그랬어요? 단위 시간, 여기 힘이 아니고 1이겠죠? 단위 시간당 1입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거는 시간,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였잖아요. 동력의 단위가 뭐냐? 우리가 와트를 사용해요. W를 써서. 그러면 1와트는요, 일의 기본 단위가 줄이죠. 시간의 기본 단위가 세크예요. 그래서 1와트는 줄 퍼 세크예요. 근데 1줄이라는 거는 뉴튼미터잖아요. 그래서 줄은 뉴튼미터 퍼 세크가 되고, 또 우리 요 뉴튼은 또 1kg을 1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옮길 때 드는 힘이니까 여기에 미터 세크를 넣어주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하나죠. 미터 제곱이죠. 그다음에 세크는 세 제곱.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세 제곱이 1와트입니다. 차원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 킬로그램이니까 m이고 미터 제곱이니까 L의 제곱이고, 세크의 세제곱이니까 퍼 T의 3승이에요. 이거를 또 우리가 지수 형태로 바꾸면 T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L,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바뀔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률까지 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게가 나옵니다. 무게와 이제 또 질량, 배웠던 질량과 무게가 또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무게가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어떤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게는요, 요거예요. 우리 중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중력의 크기, 힘이에요. 힘. 중력이라는 건 힘이죠. 그 힘은 뭐였어요? 힘은 F는 ma,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럼 중력이니까 이 힘이 중력이고요. 질량은 질량일 거고, 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력이 뭐라고 했다고요? 무게라 그랬죠. 그래서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무게를 우리가 weight 해서 이제 W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와트의 W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W를 써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었죠. 중력 가속도 얼마였어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힘의 단위니까 우리 무게를 뉴튼으로 나타내면 얼마 됐어요? 9.8 뉴튼 되죠. 왜? 뉴튼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50kg의 질량을 가진대요. 그럼 몇 뉴튼이에요? 50 곱하기 9.8 뉴튼이 될 건데 복잡해. 그죠? 일일이 이렇게. 자, 뭐 예를 들어서 너 몸무게가 몇 킬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몸무게가 지금 48kg다. 그러면 몸무게잖아요. 몸무게인데 우리 48kg 질량의 단위로 얘기를 해요. 그죠? 48kg 저는 48kg가 아니고 또 한번 해볼게요. 몸무게가 80kg예요. 80kg인데 kg 질량의 단위를 써요. 이상하죠? 그왜 그러냐? 무게는 질량이 아닌데요. 요거예요. 질량이 50kg인 사람이 원래 이제 우리가 무게로 따지면 힘으로 따지면 이렇게 50 곱하기 9.8 뉴턴의 힘을 받는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요. 무슨 단위를 만들었냐? 킬로그램 F. 요게 포스, 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50kg 그러고 얘는 50kg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자를 붙여요. 그럼 무슨 의미냐? 50kg 질량을 가지는 사람이 받는 힘도, 그러니까 중력도 얼마냐? 50kg 중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빠진 게 9.8이라는 숫자를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아냐? 아, 질량이 50kg이면 중력도 50kg 중을 받구나. 무게도 50kg 중이구나. 근데 그 중이라는 걸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50kg의 질량을 가지는 사람도 킬로그램 중으로 따지면 50kg 중이거든요.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무게가 그래서 우리가 80kg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질량도 80kg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량과 무게를 보면은요, 크기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50kg면 50kg, 80kg면 80kg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질량 차원이죠. 하나는 힘의 차원이에요. 힘의 차원. 힘의 차원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과 무게는 차원은 다르지만 하나는 질량 차원, 하나는 힘의 차원이지만 중력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크기가 같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쓰고 실제로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F, 그러니까 킬로그램 중이지만 요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물어보는 거죠. 몸무게를 물어보면 80kg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 킬로그램이란 거는 요 킬로그램 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무게나 질량이 크기가 같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할 때 질량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 몸무게가 48kg래요. 그러면은 48kg의 질량 얼마예요? 역시 48kg이에요. 똑같죠? 그래서 어떨 때 내가 또 몸무게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질량이 50kg이래. 그러면 나는 지금 무게가 필요하니까 50kg 중을 사용을 해야지.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크기 같은 거.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지만 쓸 때는 그냥 똑같이 쓰면 된다. 크기가 같으니까 필요한 거를 쓰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개념이 쉽지는 않지만 그냥 몸무게 나오면은 질량도 알수 있고 질량을 알면 몸무게도 같으니까 알수 있구나.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질량과 무게 봤고요. 그럼 질량과 무게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무게는 중력의 중력, 즉 힘이었어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무게가 됐는데 실제로는 단위가 킬로그램 쓰면 실제로는 단위가 뉴턴 단위긴 하지만 힘의 단위라서 이 킬로그램 F를 써서 우리 같이 썼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밀도 볼게요. 밀도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이런 나타내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쓸 거예요. 밀도는. 그래서 부피 분의 질량 기억을 해주시고 기호로 이제 부피는 우리가 이렇게 볼륨의 V를 쓰고 질량 우리 M도 썼지만 라지 M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럼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 단위 기본 단위로 큐빅 미터 쓸 거예요.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 혹은 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차원을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킬로그램은 무게니까 m이 될 거고 미터 세제곱은 l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수로 나타내면 m l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밀도 볼게요.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물질마다 밀도가 다른가요? 고유한 성질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 이 부피라는 게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의미하는 거는 요겁니다. 밀도가 크잖아요? 그럼 걔는 가라앉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보다, 물의 밀도가 얼마냐면요. 우리 4도씨에서 1이에요. 그러면은 물보다 무거우면은 밀도가 더 크면 가라앉을 거예요.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그러니까는 밀도가 1보다 작으면, 뭐, 예를 들어서 0.9다, 혹은 98이다, 그러면 물 위에 뜰 거예요. 그래서 밀도라는 얘기는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러니까 질량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 한마디로 잘 가라앉는지, 혹은 잘안 가라앉는지, 그거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부피랑 관련이 있는데, 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부피 변하고 밀도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 비중 볼게요. 비중은 단위 부피당 무게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밀도 뭐라 그랬어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었어요. 근데 비중은 단위 부피당 무게래요. 우리 질량하고 무게 관계는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었어요? 중력가속도 G 곱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질량이고 얘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밀도랑 비중의 관계는 질량과 무게 관계만큼이에요.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차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비중은요, 부피 분의 무게예요. 근데 이 무게가 뭐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 힘의 차원을 가져요. 그 다음에 부피는 큐빅미터죠. 그러면은
이 뉴튼은 또 뭐랑 똑같아요? 힘은 1kg의 질량을 가진 애를 1m/s 제곱으로 옮길 때 드는 힘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단위 환산 한번 해볼게요. 자, 상쇄시키면 얼마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 되냐. 그래서 킬로그램이니까 m 차원이, 그 다음에 미터의 제곱이니까 l의 제곱, 그 다음에 세크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해서 m 퍼 l 제곱 t의 제곱.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l의 마이너스 2승 t의 마이너스 2승 지수로 나타내면 본모 밑에 있는 애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역시 밀도가 크면 어떻다 그랬어요? 잘 바닥에 가라앉는다 그랬어요. 역시 비중도 크면 무거우니까 잘 가라앉는 거예요. 자, 여기 밀도와 비중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비중은 부피 부분의 무게라 그랬죠. 그러면은 무게니까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은 F는 ma니까 여기 무게는 mg가 됩니다. 그죠? 무게는 mg, 중력가속도를 써서.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m이니까 킬로그램, g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썼고, 부피의 단위는 큐빅 미터 해서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차원이 계산이 돼요. 여기 지금 라지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질량과 무게 비교했잖아요.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하면 무게가 됐어요. 질량은 차원이 질량 차원이고, 무게의 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힘의 차원. 힘의 차원. 그래서 m l 퍼 t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비중은 부피분의 무게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질량과 무게만큼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밀도에다가 질량과 무게처럼 중력가속도 g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비중이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 다 똑같은데 이 질량하고 무게 차이만큼 나니까. 그래서 비중도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예요. 자, 그러면 특징 한번 볼게요. 그럼 비중하고 밀도도 한번 보면, 우리 아까 질량 따질 때 보면은 저기 볼게요. 몸무게 80kg이면, 몸무게가 아니고 질량이 80kg이면 우리 무게 얼마라 그랬어요? 80kg 중이라고 했죠.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밀도도요. 밀도가 만약에 밀도가 1이다라고 하면은요, 똑같이 비중도 1이라고 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겠죠. 자, 얘는 어떻게 보냐? 우리 비중, 밀도 보면 만약에 밀도가 1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1큐빅미터에 1톤, 그다음에 1리터에 1킬로그램, 1밀리리터에 1그램. 요게 밀도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게 물의 밀도가 1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물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밀도로 뭘할수 있냐면 부피랑 질량을 단위 환산할 때, 바꿀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밀도는 이렇게 되고 비중도 한번 볼게요. 그럼 밀도가 1이면 비중이 1이에요. 근데 그때 의미하는 거는 1큐빅미터에 1톤인데 뭐가 생략됐을까요? 킬로그램 아니고 킬로그램 중이니까 톤 중.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리터에 1킬로그램 중이 되는 거고, 1밀리리터에 1그램 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역시 질량과 무게만큼의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질량을 80kg이면 무게도 80kg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밀도가 1이면 비중도 1이에요. 비중이 2면 밀도도 2예요. 밀도가 1.5면 비중도 1.5예요.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밀도가 1.5면 비중도 똑같기 때문에 서로 그냥 내가 필요한 값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1.5라고 주어졌으면 그냥 밀도도 1.5니까 밀도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밀도가 주어졌는데 내가 혹시 비중이 필요하다? 그러면 밀도랑 비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량과, 그러니까 질량과 무게, 그다음 밀도와 비중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질량의 차원 m이었죠. 그죠? 그러면 중력가속도 g를 곱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 되니까 무게가 돼요. 질량의 중력가속도 곱하면 무게가 되죠. 자, 그다음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부피분의 질량이 뭐였어요? 밀도였어요. 그 다음에 비중은 부피분의 무게가 비중이죠. 역시 그래서 밀도에도 중력과 속도, 질을 곱하면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긴 하지만 질량이 80kg이면 무게도 80kg. 크기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비중도 1이에요. 비중이 2다. 밀도도 2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 여러분이 필요한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이 질량과 무게나 밀도, 비중, 차원 계산할 때만 빼놓고는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이게 좀. 그래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 볼게요. 자, 표면 장력 그러면은 서로 같은 것끼리 당기는 힘이 표면 장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물 분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 물끼리는 서로 뭉치잖아요. 서로 지네들끼리 뭉치려는 힘이 표면 장력이에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뭉친다. 그래서 그걸 당기는 힘, 응집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인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인력. 인력. 그래서 표면 장력은요,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고, 단위가 뉴턴포 미터입니다. 그럼 뉴턴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그죠? 그럼 요거를 미터로 나누게 되면, 계산하면, 정리하면, 킬로그램 미터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킬로그램 퍼 세크 제곱만 남네요. 그러니까 차원이 킬로그램이니까 m이고, 세크의 제곱이니까 퍼 t의 제곱대죠. 그래서 요게 표면 장력의 차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뉴튼 퍼 미터가 또 뭐랑 같냐면은 줄퍼 미터 제곱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1줄이 뭐였어요? 1뉴튼의 힘으로 1미터 이동할 때 걸리는 힘이잖아요. 그 1이잖아요. 그래서 줄퍼 미터 제곱이나 뉴튼 퍼 미터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얘는 또 10의 5승 다인 퍼 미터랑도 똑같아요. 왜 그래요? 1뉴튼이 10의 5승 다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굳이 아실 필요 없죠. 우리 단위가 어떻게 줄퍼 미터 제곱 혹은 1뉴턴 퍼 미터인 것만 알면은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만 봐주시면 돼요. 액체도 있고요. 응집력이 기체도 있어요. 우리 액체나 기체 상태가 다르지만 전부 다 분자거든요. 그래서 분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근데 이 표면 장력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온도랑 표면 장력이 관련이 있는데 액체일 때랑 기체일 때가 달라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자, 액체일 때, 기체일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요. 표면 장력이 액체일 때는 표면 장력 작아지는데 기체는 거꾸로 증가해요. 그 다음 뒤에 가면 우리 뭘 배울 거면 점성 계수 지금 배울 거예요. 점성 계수. 지금 미리 한번 같이 할게요. 점성 계수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기호로. 점성 계수도 마찬가지. 표면 장력이랑 같이 가요. 온도가 증가하면요. 액체일 때는 점성 계수 작아지는데 기체일 때는 증가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종점성 계수를 배워요. 온도 나왔을 때 한꺼번에 볼게요. 동점성 계수는 이렇게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 점성 계수랑 똑같이 가요. 액체인지 기체인지 따라서 다르죠. 우리는 보통 이제 대기에서는 기체를 잘 다루는데 또 우리 뭐 흡수나 아니면은 세정에 가게 되면 액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세 개는 그래서 온도랑 관련해서 크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잘 나오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 지금 점성 계수가 있는데 점성 계수는 뭐냐? 한마디로 끈적끈적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끈적끈적하면은 잘안 흘러가죠. 마찰이 많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용유. 식용유랑 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 프라이팬에 물 뿌려놓으면 엄청 잘 흘러가죠. 얘는 점성이 적은 거예요.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물은. 근데 식용유는 끈적끈적하니까 잘안 흘러가죠. 근데 언제 식용유가 잘 흘러가요? 프라이팬에 불 붙이면, 가스레인지 불 붙이면은 온도가 증가하면은 식용유가 잘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점성 계수가 액체, 식용유 액체잖아요. 온도 증가하면 점성 계수,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가 작아지니까 잘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이라는 거는 끈적끈적해서 저 이제 안 흐르게 하려는 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마찰력이 크면 어떻게 돼요? 잘안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점성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요. 마찰력이 큰 거고요. 잘안 흐릅니다. 흐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요 마찰력이 큰지 그걸 나타내는 개수가 점성 개수예요. 실제로는 우리 점성 개수는 요거는 그냥 의미만 알아두세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요 타오가 뭐냐면 전단력이에요. 전단력. 그 전단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요게 지금 시그마 y분의 시그마 이거 되게 어렵죠? 근데 요게 뭐냐면은 유속 경사, 속도 경사예요. 그러니까는 전단력은 속도 경사랑 비례를 하는데 그 비례 상수, 얼마나 그럼 비례하는지 보는 상수, 요게 점성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데 그냥 점성 개수가 이런 거구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세요. 아, 점성 개수는 전단력과 속도 경사의 비례 상수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의미는 점성이 크면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흐르죠? 안 흐르는가라는 얘기는 마찰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안 흐르면 마찰이 크면 점성 개수가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 점성 개수 단위는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 뭐냐면 포화즈라는 단위를 써요. 포화즈. 이 1포화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G per cm 세크. 그래서 GCMS 이렇게 외워두세요. 1포화즈는 GCMS예요. 자, 그러면은 질량 G니까는 M을 쓰고 cm니까 L을 쓰고 세크니까 T를 쓰겠죠. 그래서 차원이 M per LT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센티가 붙으면 센티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포화즈는요. 센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0센티 포화즈랑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1kg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10포화즈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요 포화즈가 GCMS, G 퍼 센티미터 세크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니까 점성 개수 단위는 이걸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점성 개수도 식용유인지, 물인지, 유체 종류 따라서 값이 다른데 요거 설명드렸죠.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 개수 역시 액체일 땐다 줄어들어요. 기체일 때는 다 증가한다 그랬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동정성 개수 볼게요. 동정성 개수는요, 요거예요.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눈 게 동정성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우리 점성 개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화즈라 그랬죠. 포화즈. 근데 1포화즈가 얼마더라고요? GCMS, G%cm세크였어요. 그 밀도 단위는 뭐였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우리 큐빅미터 분의 얼마? 킬로그램으로 해보, 아, 그램으로 해봅시다. 요거 센티미터 세제곱분의 여기 지금 GCMS니까 그램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그램 없어지죠. 그럼 얘를 한번 우리 계산해 볼게요.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 위에 있는 거 봅시다. 위에 있는 거는 G가 위에 있죠. 분 모에 센티미터 세크 있어요. 그 다음에 요 G 퍼 센티미터 세제곱은요. G가 아래 있죠. 그럼 아래 있는 거에 요 위에 있는 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이건데, 이거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쉽게 하시면은요, 요거를 거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G를 여기 쓰고, 센티미터 세제곱 위에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 왜냐? 요게, 우리 여기에 있는 거를 위로 분모에 있는 애는 분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램 없어지고, 센티미터 세제곱이니까 하나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만 남죠. 그래서 요게 뭐냐? 동정성 개수 단위예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1 스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성 개수의 단위는 스토크예요. 스토크. 그래서 1 스토크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그래서 차원은 길이의 제곱이니까 L의 제곱. 그다음에 시간은 여기 들어가니까 L의 제곱 퍼 T. 요게 동정성 개수 단위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점성 계수, 동점성 계수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시험 문제에는 동점성 계수가 뭐를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거라는 거고 잘 나오고 그다음에 단위가 스토크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라는 거잘 나옵니다. 그다음 점성 계수는 단위가 포화즈라는 거잘 나오고 얘가 G 퍼 센티미터 세크라는 거잘 나오고 자, 요렇게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단위 환산 하는 거는 여러분 요 스톡 센티 스토크 그러니까 스토크는 별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봐주시고요. 역시 특징은 온도와의 관계예요. 점성 계수랑 동점성 계수는 같이 가요. 액체는 온도 증가하면 다 줄어들고 기체는 온도 증가하면 다 커져요. 그것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기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단위, 공학을 하실 때 이제 혹은 뭐 기사 시험을 보실 때 알아야 될 단위는 다 봤고요. 차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차원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밀도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차원을 알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갈게요. 정의를 알면 단위를 알고 단위를 알면 차원을 안다 그랬죠. 지금 1번은 밀도예요. 밀도는 뭐였어요? 부피분의 질량. 그럼 단위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부피니까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럼 차원은 질량의 차원은 매스의 m, 길이의 차원은 l의 세제곱. 그래서 요거는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m의 l의 마이너스 3승 되죠. 근데 틀렸네요. 여기 m의 l의 마이너스 3승인데 2승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해봅시다. 1이에요. 1. 1은 에너지랑 같다 그랬죠. 1의 단위 뭐예요? 줄이에요. 자, 1줄은요. 뭐를 의미해요? 1뉴턴의 힘을 1m 이동시킬 때 드는 에너지 혹은 1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뉴턴은요. 힘의 단위는 F는 ma니까. 1뉴턴은 1kg을 1m/s 제곱으로 옮길 때 그때 힘이 뉴턴이죠. 거기에 미터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kg 정리하면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되네요. 그러면은 차원은 어떻게 돼요? m, l의 제곱, 그 다음에 퍼 t의 제곱. 요거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퍼 대신에 분 모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1도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속도. 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의 단위 세크.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단위예요. 그러면은 미터니까 L, 시간이니까 T. 그래서 뭐랑 똑같아요? L, T의 마이너스 1승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해봅시다. 점성 계수. 점성 계수는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포화즈라 그랬어요. 1포화즈는 G 퍼 센티미터 세크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G니까는 M이고 퍼 센티미터니까 길이 L,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T. 자, 그럼 요거를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분 모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역시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원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단위를 배우고 차원을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제 힘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뭐, 아니면 압력, 특히나 여러분 압력을 많이 쓰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단위 혹은 점성 계수, 동점성 계수, 이걸 알아야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건 단위 환산하는 연습했던 거, 그것도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